나의 동쪽은 당신의 서쪽.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한국인들은 동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의 방위 감각에 따르면 이 바다의 이름은 의심할 수 없이 동해이다. 한국인들의 국토 인식 속에서 동해는 가슴 벅찬 바다다. 동해는 애국가 첫머리에 등장하는 거룩한 바다이고 날마다 새로운 날들의 태양이 솟는 신생의 바다다. 나는 이 존엄한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는 한국인들의 호칭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동해라는 호칭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야 하며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에 이 바다가 동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애국심이나 민족적 정서가 전혀 없다. 내 말은 간단하다. 일본인들의 방위 감각으로 본다면 이 바다는 서쪽에 있는 바다다. 그러니 일본인들이 서쪽에 있는 바다를 어찌 동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며 일본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래된 서양 지도들도 이 바다를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동해라는 표기는 서양인들의 자기중심적인 방위의식 속에서 이 세계의 동쪽 끝머리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지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 바다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의 방위의식이란 모두 자기중심적인 협의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협의한 공간에서 빚어지는 언어와 개념은 헛되게 느껴진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극동이라고 부른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나라들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따져서 가장 유럽에 가까운 시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동이고 좀 더 동쪽으로 떨어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이다. 한국인들도 제 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극동이라고 말하고 중동전쟁이니 중동평화니 하는 용어들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을 한국인의 자기중심적 방위 개념으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서양인들이 말하는 근동은 극서가 될 것이고 중동은 중서가 되어야 마땅하다. 동서남북은 인간이 현실의 방향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의 토대를 이루는 자기중심적 시선이 나에게는 인간의 목매 그 자체로 느껴진다. 동서남북이란 오로지 물리적 방위 개념이고 거기서 파생된 언어는 위태롭다. 내가 너의 동쪽에 있을 때 너는 나의 서쪽에 있는 것이다. 나의 동쪽이 너의 서쪽이다. 남쪽, 북쪽도 이와 같다. 오른쪽, 왼쪽이 모두 이와 같고 위와 아래, 앞과 뒤가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나는 이 사태를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다. 내가 겨우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동쪽과 너의 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이 총체적인 관계가 인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운명의 조건이라는 점이다.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늘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나침반은 영원하고도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나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위의 지도를 대입해서 산맥 속에서 자전거의 진로를 찾아내고 가야 할 쪽에 산 능선을 더듬어낸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위를 따라 움직일 때 나는 늘 정확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그 나침반의 중심에는 언제나 길을 모르는 내 자신이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나침반은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슬픔이고 결핍이다. 나의 동쪽이 당신의 서쪽일진데 내가 나침반을 들여다보면서 동쪽이다 서쪽이다를 따지는 언어는 얼마나 공허하고 또 가엾은 장난인가. 그리고 좌와 우는 스스로 좌이거나 우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마주보는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좌이거나 우일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조국의 동쪽 바다인 동해와 그 이름을 사랑한다. 내 조국에서 이 바다의 이름은 영원히 동해다. 그리고 이 바다는 일본인들의 서쪽 바다인 것이다.